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형 안의 각 세 개를 합친 것은 몇 도인가요? 그렇죠. 180도가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다 적어 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A는 9 곱하기 C와 같다고 했으니까 A 자리에는 9 곱하기 C로 넣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A-C가 B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A는 9C죠. 9C. 그죠? 같으니까 마이너스 C는 B가 되고 즉 8C는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B자리에다가 8C를 넣으면 되겠죠. 8C. 그러면 C가 총 몇 개죠? C가 9개, 8개, 1개 합쳐가지고 18개가 되죠. 그죠? 그럼 C가 18개인 경우에 180도이고 그럼 C 하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부했었죠? 이럴 때는 이것을 그대로 넘겨서 나누기 해주는 거죠. 그죠? 이걸 이렇게 되죠. 10이 되죠. 그럼 C가 10이 되면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90이 되겠죠. B는 A에서 C를 뺀 거니까 뺀 것 같다 그랬으니까 80이 되겠죠. A는 90도, B는 80도, C는 10도인 그러한 삼각형이 되죠.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길쭉한 삼각형이 되겠네. 그죠? 길쭉한 삼각형. 그려볼까요? 그리려면은 드로잉 해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거예요. 좀 조금 그림이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A가 여기가 되죠. 여기가 A. A는 90도. 그죠? 그리고 B는 80도. 이게 B가 되겠죠. 그리고 C는 10도. 그러니까 이게 C가 되겠죠.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길쭉한 모양이 될 거예요. 아마 요 정도 되지 싶어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그림 솜씨가 조금 별론데. 자, 그러면은 자, A는 90도, B는 80도, C는 10도가 되는 이런 길쭉한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